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히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은 날로 험하게 지고 죄악에 충만합니다. 그 뒤에도 진정한 안식도 평화도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자유와 평화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머지 생에 모두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에 의지합니다. 다시는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만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두운 일, 불순종하는 일들 있으면은 주님 말씀 앞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주님,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을 알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안에서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더욱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질문 시간인데 질문이 지금 여러 장 들어와 있습니다. 첫 번 질문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정교제 예배의 중요성은 익히 들었는데 실제로 가족 모임을 갖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족 각자가 나름대로 바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생활하며 살지만 가족 간에 서로 교제 나누기가 어려워 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 구원받은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가족 모임을 제대로 갖는 가정은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목사님께서 바람직한 가정교제 예배의 방법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잘하고 계신 모범적인 가정의 사례도 아시면 소개해 주시고요. 자, 이런 첫 번 질문입니다. 이제 가정교제, 그럼 그 칼로 예배, 가정예배 이렇게 나왔습니다. 했으면 좋겠는데 다 바쁘게 생활하기 때문에 가족 간에 교제 나누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건 느끼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저희 집에도 그 애들이 어릴 때는요,
어릴 때는 모여서 같이 찬송도 하고 같이 성경도 돌아가며 읽고 같이 기도하고 그거 하면 참 좋아해요. 근데 애들이 자녀들이 다 크고 이제 다 바쁘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끼리 모일 시간이 참 별로 없어요. 모이면은 또 그런 분위기가 안 되고 그래서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가능한 그 날짜와 시간을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어리면은 또 모이기가 쉽죠. 모이라 그러면 얼른 모일 수 있으니까 한 집에 살고 그런 가정은 좀 어릴 때부터 함께 모여서 이제 돌아가면서 성경 쭉 읽고 성경을 택해가지고요 오늘은 몇 장 읽자 그러고 이제 한 사람이 한 절씩 이렇게 쭉 돌아가면 자꾸 읽으면 되거든요. 아주 재미있어요. 그럴 때부터 성경 읽는 습관도 가지고 그게 특별한 말씀이 있으면은 이제 아버지가 또 간단하게 설명도 하시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은 또 같이 기도하자고 부탁도 하고 또 찬송도 같이 가족끼리 하고 또 기도하고 또 자녀들 위해서 쭉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굉장히 어려운 좀 유익하고 좀 뜻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좀 노력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자녀들의 신앙을 부모님들이 잘 붙들어줄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같이 성경 읽고 또 성경 얘기를 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겠죠. 찬송도 같이 부르고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시고 그게 천년 어렵겠다 생각하시면은 어떻게 할까요? 뭐 규칙적으로 못하더라도 그 가끔이라도 그런 모일 수 있는 시간에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어요. 그렇게도 할 수 없으면 어쩔 것이요? 강제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식사 시간이라도요 같이 그 가족끼리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은 아버지가 대표 기도하시고 또 간단하게 그 신앙적인 좀 도움되는 얘기해 주시고 또 어려운 문제 있으면은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같이 기도하자 하고 그런 기도 제목도 좀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모범적인 가정의 그 가정 모임을 가지는 그런 분이 계시면은 좀 얘기해 주면 좋겠네. 누가 좀 나와서 얘기해 주실래요? 어떤 분이 그런지 제가 잘 모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의 결정 그랬는데 교회의 결정이란 개념의 정의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추진하실 때에 성도가 다 모여서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도인과 교회의 임원이라든지 장로님, 집사님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규모로 모여 결정하리라 생각되는데 어떤 분들이 모여 어떤 형식을 빌어 결정하시면 그것이 교회의 결정이 되는 것인가요? 가끔 위에서 결정한 거니 우린 그냥 순종만 하면 됩니다라는 말을 듣곤 하는데요.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래도 이따금은 이건 아니다 싶은 일도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왠지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정의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교회 결정, 물론 교회에도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되고
그걸 이제 교인들이 그걸 이해를 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전도하는 일, 또 구원받은 사람들 관리하는 일, 교회 살림살이를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 어머님이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겠죠. 그럼 자녀들은 그 결정에 따라야 되겠죠. 교회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의견을 다 수렴해서 어떤 것을 결정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분도 계시고 구원 안 받은 분도 얼마 계셔요.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은 또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수결로 결정하면은 육신을 따라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일은 다수결로 결정하지만은 교회에서는 다수결로 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서 말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 가나안 땅이 어떤가 그래서 그 열두 지파에 한 지파에 한 명씩 열두 명이 대표로 그래서 쭉 정탐을 하고 왔어요. 열두 사람이 똑같이 가서 봤는데 뭐라고 합니까? 참 좋기는 좋더라. 참 기름진 땅이고 거기서 포도 송이를 하나 가져왔는데 두 사람이 그 막대기에 끼어서요 어깨에 메고 왔어요. 포도 송이 하나를. 그러니 얼마나 좀 그 농사가 잘 되고 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했어요. 참 좋기는 좋다마는 거기 사는 그 민족은 막 아주 거인이고 힘도 세 보이고 그런데 우리는 그 옆에 가니까 메뚜기 새끼 같더라.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느냐. 어림도 없다. 우리는 가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몇 명이 그랬냐면은 12명 중에 10명이 그랬어요. 10명. 예?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허락하신 땅이다. 들어가면 된다. 하나님 우리 도와주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많은 숫자 말이 옳은 것 같거든요. 예? 10명 말이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이 두 사람을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하나님이 말려주지 않았으면 그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진노했습니다. 예? 두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도 능히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바로와 세력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한 건데 가나안 땅을 안 주시겠냔 말이에요. 예? 들어가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는데 이 열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서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짜를 따라서 40일간 정탐했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그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사람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광야에 그들을 끌고 다니셨어요. 네? 자, 거기서 보면은요 이 다수결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고 육신을 따라서 결정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도 다수의 사람이 아직도 성령을 따라 사는 것보다는 육신을 따라 살고 자기를 하나님께 바쳐서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편리한 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다수결로 결정되면 육신을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죠? 그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잘못된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민심이 천심이라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 생각이 하늘에 뜨실 수 있다 막 그런 건데 아니 어림도 없어요. 참 그 군중이 무지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군중은 그냥 그 데모하고 뭐 그 이 많은 군중이요 하는 거 보면 몇 사람의 선동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데모하는 사람은 왜 데모한지도 몰라요. 남이 하니까요.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그때 자기 감정에 기분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교회 일은요 다수결로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소수일지라도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이겠어요? 구원받은 지도 오래되셨고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그 신앙의 경험을 쌓은 분들, 성경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을 중심해서 교회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갑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장로님들, 또 오래된 교회 충성하는 집사님들, 또 말씀 전하는 분들 물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함께 의논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중요한 의논은 이제 우리 어머니회가 있고 어머니회 이제 교회 자매들 대표는 어머니들이 중요한 것을 이제 결정해가지고 그걸 또 결정하기보다는 그 이제 물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 의견을 올리면은 그 이제 봉사회 형제님들 대표 또 봉사위원이 있어요. 봉사위원은 구원받은 형제님들은 전부 봉사회원이고 그 중에 이제 대표 봉사위원이 있고 그 중에 또 어떤 것을 결정을 내리는 집행위원이라는 분이 또 몇 분 계셔요. 그래서 이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중요한 것을 거기서 결정을 해요. 물론 이제 말씀 전하는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결정은 이제 최종 결정은 이제 말씀 전하는 분이 합니다. 교회 같으면 이제 각 지방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님. 또 전도사님 계시는 곳에는 담임 전도사님 거기서 결정 못하면은 또 우리 교회 전체에 있잖아요. 전국에 135개 교회가 있으니까 또 전국 교회 중에서 또 연로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 의견을 들어서 아주 신중하게 중요한 것들은 결정을 합니다. 그런 결정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게 순종해야 돼요. 자기 생각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 자기 생각이 완전치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의 생각이 아주 육신적인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뜻에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충성된 사람들 신앙이 오래되고 또 교회 지도하는 분들, 말씀 전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더 성경을 많이 알고 더 많이 주님 앞에 순종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하시는 분들이 결정한 것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결정된 것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은 개인적으로 와서 그 의문을 얘기해야 돼요. 자기 주장을 세우지 말고 따지지 말고 이런 건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자기 의문을 나는 걸 물으면 돼요. 그러면 쭉 설명해 줄 것이에요.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도요 교회 뭐 성경에 관한 그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전히 기록되지 않았을 때니까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이 할례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또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또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라서 무엇은 먹고 먹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기는 지켜야 되느냐, 뭐 그 외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가 아주 변론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에 그 당시 교회의 중심은 예루살렘에 열두 사도를 중심에 있었으니까 그 예루살렘에 사도들과 장로들 회의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의논하고 거기서 결정된 걸 가지고 모든 교회에 통보를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주님의 뜻이고. 자, 그래서 그것이 교회의 질서고 또 주님이 다스리실 때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 충성되고 신앙에 성장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결정하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잠깐 펴봅시다. 사도행전 16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바울과 또 신라 그 디모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 이런 분들이 쭉 교회에 다니면서요 여러 교회를 다녀간다 신방하는 거예요. 순회를 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의 중심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 교회 어른들입니다. 이분들이 작정한 규례를, 여러 가지 교회에 지켜야 될 중요한 규례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주어서 지키게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 안에서 굳게 서고 교회 질서가 세워지고 그래서 믿음이 더 굳어지고 구원받는 숫자도 날마다 더해진다. 교회가 이제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가 뭘 잘못하면은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러면 전도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문제들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될 때요 그런 것들은 아주 신중하게 충분히 의논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또 결정을 하고 그래서 교회에다가 이제 통보를 하죠. 전체에 그 협조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은 그게 주님의 뜻인 줄로 믿고 따르는 것이 맞아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 자기 마음속에 이거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서요. 그런 분이 있으면은 그 의문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해가지고 말씀 전하는 분에게 그 상담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교회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요청하든지 해서 그 마음속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은 협력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손해요. 첫째 자기 손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 손해입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23절 24절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을 설명하여 주세요. 괴유를 사곡의 뜻을 알고 싶어요. 은빛 장년해 노인 됩니다. 할아버지인지 할머니인지 모르겠는데 잠언을 많이 읽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게 계율과 사곡이 뭔지 알고 싶다 그랬는데요. 우선 그 앞에 말씀을 좀 봅시다.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어서 남이니라. 그런데 자기 마음을 지킨다는 건 뭘 말해요? 뭐 어떻게 지켜야 돼요? 말씀으로 지켜야 되겠죠. 이 마음이 타락된 옛 성품이 있기 때문에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믿을 수가 없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타락된 마음은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고, 선하게 사는 것보다는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네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려면 행하라 그랬죠. 그러나 이 모든 일로 인해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 있죠. 그리고 이 타락된 마음은 누가 주장하느냐 하면 마귀가 주장해요. 마귀.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의 마음은 마귀가 그 마음을 완전히 다스리고 있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잖아요. 처음에 생각을 딱 마음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면 이제 행동으로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키지 않으면은 그 마귀가 이제 그 마음을 주장해요. 마귀가 마음의 주인으로 딱 앉아서 다스려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마귀가 쫓겨나고 주님이 마음에 오셨죠. 그런데 그래도 안심을 못해요.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이 많이 남아있어요. 욕심도 있고 시기 질투도 있고요, 미움도 있고요, 교만도 있고 뭐 별것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우리 구원은 못 뺏어가도 마귀가 그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을 이용해가지고 순종하는 생활을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제 기회만 노려요.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이성에 약한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명예심이 강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걸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불어넣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은 마음의 문을 잘 지키지 않으면은 뭐 언제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서 넘어뜨릴지 몰라요. 알겠죠? 잘 지켜야 돼, 마음을.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병들면은 육신도 병든잖아요. 그러잖아요. 이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이제 모든 생활이 파괴되는 거예요. 모든 생활이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제어하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런 말씀도 있고, 그런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자기 생활을 잘 다스리죠.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생활을 생활을 확실하게 이제 정확하게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와
능력과 생명을 공급받으므로 신앙적으로도 풍성해지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져요. 네, 건강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거기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 몸도 건강해져요. 그렇죠? 예, 심령은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고치겠느냐. 예, 그래서 예, 마음을 잘 다스린 사람은 예,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도 올바로 할 뿐 아니라 예, 자기 생활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건강의 축복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2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죄를 멀리하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그게 육체의 건강도 돼요. 그게 그렇죠.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24절에 계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국을 네 입에서 멀리하라. 개울이나 사국이나 비슷한 건데요. 개울은 아주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예? 사국은 예? 간사스럽게 속이는 거. 그러니까 개울을 네 입에서 버리며 사국을 네 입에서 입술에서 멀리하라. 남을 속이는 말, 교묘하게 아주 간사하게 예? 속이는 그런 말을 멀리하라 그 말이에요. 멀리하라 속이는. 예?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는 말, 그 가석적이고 외식적인 말을 하지 마라.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말이 정직해야 돼요. 그렇죠? 예, 거짓말을 예, 계획적으로 거짓말 몇 번 하는 사람, 그 사람 구원 의심해도 괜찮을 거예요. 예? 구원받으면 주님이 계시고 깨끗한 양심이 있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그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 다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아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애,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입니다. 거짓말장애, 거짓의 아비.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한다는 것은 거짓말을 참말처럼 한다고 해요. 예. 아주 그 거짓말을요, 얼굴도 안 붉히고 막 아주 해요. 거짓이 그 사람은 제 것이에요, 아주. 예. 거짓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마귀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응? 예수님은 내가 진리라 그랬잖아요. 진리. 예.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거짓을 행치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요 하나님 앞에 눈물 펑펑 쏟으면서 회개해야 돼요. 예? 돌이켜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요 그 사람 이제 거짓을 하나 한 번씩 두 번씩 거짓말하는데 재미를 붙이면은요 마귀가 그 사람 마음속에 비집고 들어가서 그 사람이 모든 신앙생활을 망쳐놓을 거예요. 완전히. 예? 거짓말 하지 하면 됩니다. 속이는 말 여기 개울을 간사한 말 이거는요 아주 계획적으로 속이는 말이겠죠. 예? 그다음에 또 다른 질문입니다. 저는 지역교회에서 교제하는 청년 형제입니다. 얼마 전부터 신앙생활 가운데 의문이 생겨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각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너무 자유가 없는 것 같고 마치 주님께서 징계하실 것 같아서 축복을 주시지 않을 것 같아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면 재물이 생기거나 선물이 생기거나 먹을 것이 생길 때마다
마음속에서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성령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거의 나누어주고 통째로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제가 가져가면 죄책감이 듭니다. 그래서 그 죄책감에서 해방되려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주어도 기쁘지 않고 주지 않으면 축복을 빼앗길 것 같아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고 자유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자유가 없을까요? 저는 어떤 응답을 주셔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입니다. 하루속히 진리 가운데 마음을 정하고 주의 길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어때요? 이분 이제 말 들어보니까 어떻게 생각돼요? 한편 참 훌륭하다 생각되시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기보다는 남을 생각하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신한다, 주님께 드린다. 네? 그게 실제 생활 속에 뭐 돈이 생기거나 선물이 생기거나 먹을 것이 생길 때마다 마음속에 항상 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라 하는 생각이 든대요. 그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그죠? 예. 이 돈은 네가 쓰는 것보다도 이게 가장 그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다, 줘라. 응? 또 뭐 선물 받으면은 이것도 줘라. 응? 먹을 거 생기면 그것도 줘라. 예. 실제요.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벌든지 또 뭐 누가 선물을 줬든지 이것이 참 뭐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돈을 벌어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몸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 몸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더래. 네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 일한 게 누구 거예요? 주님 거잖아요. 이 내 몸이 피가 발렸으면은 그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일한 그 돈에도 피가 발 주님의 피가 발렸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구별된 거예요. 네.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내게 준 것도 있죠. 내도 뭐 주님을 위해서 살려면 먹어야 되고 그죠? 굶고 살 수는 없잖아. 또 입어야 되고 내게 필요한 건 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게 준 것 중에 이게 내가 쓸 것이 있고 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쳐야 될 것이 있고 또 또 다른 형제 자매들 가난한 형제 자매들 도와줄 것이 있고 그걸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제일 먼저 주님을 위해서 떼어놓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필요한 거 그리고 또 다른 형제 자매들 어려운 형제 자매들에서 그걸 분배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전부 내 거다 그러면 그건 계산을 잘못한 거고 그죠? 예. 전부 하나님 건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그걸 써야 돼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나를 내게 나를 쓰라고 주신 것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내게 맡기신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전부 내 거다 그러면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러면 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분은 자기 것보다는 자기보다는 남을 더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성령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나누어 주고 통째로 주기도 했습니다. 그 통째로 줬다는 게 뭐예요? 통째. 누가 주면은 그냥
뜯어볼 것도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물을 주면 먹을 것도 말이죠. 광주리채로 또 남 갖다 줄 거고. 참 좋아. 그러면 자기는 뭐 먹을까? 야, 진짜 그럴 수 있으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주실 거예요. 예.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오면은 주라. 그러면은 그다음 뭐요? 찾아봐야 되겠네.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예, 거기까지 얘기해. 주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가 준단 말이에요? 예? 주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주라 그러면 줄 것이니. 그래 잠언 11장 24절에 보면은 허터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예? 부하게 남을 허터 구제하는 자는 부하게 된다네. 부하게. 예? 그래서 주라 그러면 줄 것이니 곧 후이 대어 누르고 흔들어서 예. 후이 대어 주고 대어준다는 거는요, 이, 그, 대박에 말이죠. 대해주고, 응? 눌러주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일본 말로 아주 고봉으로. 응? 너에게 안겨주리라. 남을, 남에게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대. 더 많이 주면 더 주시고. 예. 네. 그랬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도 바울 사도께서 그런 말씀했어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함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그렇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받는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기쁨은 있는데 복은 없어요. 예. 주는 사람은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 복이 있어요? 주님이 더 좋은 걸 주실 테니까. 복이 있다는 말은 주신단 말이에요. 그 행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게 약속이 되어 있거든. 약속하신 복을 주셔요. 그래서 그 남에게 줄 수 있다는 건 참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건 참 참 좋은 마음이고 그걸 실천한다는 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로마서 12장을 잠깐 봅시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3절. 12장 13절 같이 읽어 봅시다.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집하기를 힘쓰라.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성도에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쓸 것이라는 것은 부족한 거, 필요한 거. 그 사람 뭐 필요한 거 다 있는데 뭐 줄 필요는 없죠. 부족한 게 없는데 또 줄 필요 없어요. 부자에게 주는 자는 별로 복이 없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줘야 돼요. 가난한 자에게. 예? 성도에 쓸 것을 부족한 것을 공급하며 그 말이에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인 뭐예요? 나그네 된 사람. 응? 지나가는 그 뭐 물론 형제 자매들도 이래 손님으로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응? 그 손님을 자기 집으로 새로 모시려고 하는 참 아름다운 거예요. 응? 그래서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님을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가 있다 그랬죠? 누구예요? 예? 롯이 소돔성에 문 앞에 앉아 있는데 두 사람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영접했어요. 알고 보니까 천사요. 그날 그 천사들이 소돔성을 이제 그 시찰하고 이제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예요. 근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니까, 응?
천사인 줄 알고 영접한 거 아니에요. 손님을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한 일이 있다. 또 주님은 그러셨잖아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셨죠? 예. 그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손님이 오면은 발시천물도 갖다 드리고, 갈아입을, 갈아신을 양말도 갖다 드리고, 예, 또 맛있는 것도, 예? 참 구석구석에 있는 거 꺼내가지고 탁 해가지고 차려드리고 잠자리도 봐드리고.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손님 오면은 귀찮은 사람 있잖아요. 딴 집에 가라 하고 늦게 와가서 귀찮게 하느냐고 차 한잔 대접하는 것도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 복받기는 걸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정말이에요. 그거는 농담이 아니고. 예. 그 주기를 좋아하는. 그런데 예? 주기를 좋아하는데 예? 그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일서 3.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아시죠? 예? 요한일서 3장 16절은 뭐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셨으니. 또 뭘? 읽을 수 있어요? 해 볼까요? 오대운 모였다. 요한일서 3장 16절로 봅시다. 요한일서 3장 16절. 다음에는 외울 수 있을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16절 17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가할까 보냐. 자,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사랑 알았잖아요.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께 받은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얼만큼 목숨 버리기까지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데 미워, 왜 미워해? 형제가 자기 좀 손해 끼쳤다고 그렇게 예? 미워하고 욕하고 말이야. 예? 손해 좀 보면 어때요? 도와주지요. 그러면 도와줘야지. 목숨까지 줘야 된다는데. 예.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는지 다시 반성해 봐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이 세상 재물, 목숨도 줄 수 있는데 하물며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막는 게 누구예요? 내 육신이에요. 아까운 거예요. 어떤 형제에게 뭘 주려고 가다가 아까운 생각 돌아와서 돌아와 버렸어요. 돈을 주려고 주머니 꺼냈다가 이쪽 주머니에서 꺼냈다가 이쪽으로 돌아 집어넣고. 그게 이제 육신의 생각이죠.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은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갈 거냐. 이제 그렇게 계속 그 사랑을 계속 이제 실천하지 못하면은요, 물도 계속 샘물을 떠내야지 그 좋다 그러잖아요. 놔두면 고이면은요 썩는다 그러죠. 그 사랑이 불에 꺼져버리구만 나중에는. 예수님의 사랑은 샘과 같도다. 흘러서 흘러남을 땅에서 맛을 보았네. 예?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샘과 같도다. 퍼내요 자꾸. 예, 퍼내. 나눠줘야 돼요. 나눠줘. 예? 나눠주기를 힘쓰며 동정한 자가 되라, 되게 하라. 예. 디모데전서 6장을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선을 이루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지기를 좋아하고 동정한 자가 나누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 잠언 19장인가 있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마다 친구가 된다. 마음이 너그러운 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그래 이제 우리 전도하려면은 주기를 좋아해야 돼요. 그럼 친구가 돼요. 인색한 사람은 친구가 없어요. 네. 얻어먹기만 좋아하고 주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나중에 친구가 떨어져. 주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럼 친구. 그래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친구를 사귀려면은 미천이 많이 들어야 돼요. 그렇죠? 예. 다른 사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도 친구를 사귀어야 되고.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 친구죠. 한 번 사귀고 끝난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나는 도움받는 것보다는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아요. 내가 가난해도 비록 가난해도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부유하게 돼요. 반드시 언젠가 부유하게 돼요. 예. 남을 도와줄 줄은 뭐라고 맨 밖에만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축복받을 자격이 없어요. 예, 그렇죠? 그래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9절에는 그러므로 귀에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귀에 있는 대로, 귀에 있는 대로 뭐예요? 어려운 사람을 볼 때에 형제자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가 기회예요. 찬스예요. 귀에 놓치면은 나중에 하려고 해도 안 돼. 그때는 기회가 없어.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우선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 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많죠. 그거 우리가 다 어떻게 도와줘. 그 사람들도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우선은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 중에 어려운 사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기는 했는데 마음에 지금 이게 그런 말이 있죠. 이걸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것 같고 축복을 주지 않을 것 같아서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 두려운 마음으로 뭐 어쩌면 그런 마음도 필요하겠죠. 안 하면은 축복도 안 주실 것 같고 맞기는 맞는데 그런데. 줄 것 또 주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제가 가져가면 죄책감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다른 사람 주는 건 좋은데 내가 가져가면 내가 쓰면은 내가 가져간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기에게 있는 거 자기가 가져간다고 표현했는데 참 그 마음도 좋긴 좋은 것 같아. 이건 주님 건데 안 주고 내가 가져간다. 응? 그래요. 내게 준 목도 있어요. 내가 가져가지 말고 이건 내 거. 하나님이 내게 준 거.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응? 다른 사람이 필요한 건 뭡니까? 내게 필요한 것도 있어요. 응?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면 나도 먹어야 돼. 힘을 얻어야 돼. 응? 나도 입어야 돼. 내가 너무 초라하면은 다른 사람 도와줄 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은 이기주의라고 그렇게 여기지 말고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이 이기주의지만은 자기를 잘 지킬 줄 알고 돌볼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이거 내게 필요한 것도 있어요. 전부 다 내 거 아니라 남의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너무 어떤 죄책감 같은 거 그런 걸 느끼는 것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남을 도와주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까 봐 축복 못 받을까 봐 그런 두려운 마음 가지고 하면은 해놓고도 기쁨이 없어요. 하긴 했는데 그러지 여기.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주어도 기쁘지 않고 주지 않으면 축복을 뺏길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고 이건 좀 문제 있는 건데요, 그죠? 아, 그렇죠. 다 줘도 좋죠. 근데 문제는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데, 기뻐야 되는데. 네? 그래.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뭘 하든지 감사하고 편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좋아요. 필요해요. 예? 우리가 헌금할 때도 고린도후서 9장 있잖아요. 인식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마음 하긴 하는데 인색하고 억지로 하는 마음 아까운 마음 그 하면은 별로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세요. 예,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남 도와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응? 내가 안 먹고 다른 사람에게 줬다. 내가 먹는 것보다는 그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먹고 응? 내가 쓰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써서 그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좋겠는데, 응? 기쁘지도 않고, 마음속에 편하지도 않고, 응? 그럼 왜 했느냐? 징계받을까봐, 하나님께 책망받을까봐, 축복 못 받을까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무슨 선한 일을 할 때도 축복받을 욕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응? 그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 꼭 그것은 계산적으로 말이죠. 예,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안 하면 벌 주시고 이런 그게 이제 율법적인 신앙이거든요. 두려운 마음으로 하는 거 그런 건 안 좋아요. 그죠?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 주고 나는 쓸 것이 없더라도 그 기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래.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필요한 것도 써요. 자기 필요한 거 쓰는 게 죄가 아니에요. 자기 필요한 것도 쓰고 다 쓰지 말고 남도 주고 그렇죠? 분배를 잘해. 예. 뭘 주시면은 이 중에서 내가 쓸 것도 있고, 그러니까 돈도 그렇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쓸 것 있고, 내가 쓸 것이 있고, 가난한 형제를 위해서 쓸 것이 있고. 크게 3등분을 해봐요. 예? 예, 그러면은 그 중에 내가 쓸 것도 있어요. 뭐 프로테지는 어떻게 계산하든지 예? 예,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을 하고 예? 뭐든지 그럴 거예요. 예. 그러지 내가 하는 건 전부 죄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노여워하시고 아니지요. 그거는 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 나도 하나의 이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많은 이웃 중에 자기도 하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도 돌봐야지. 그러면 자기는 굶고만 죽어 나중에 내일 아침에 일어날 힘이 없어서 못 일어나면 못 할 거예요. 그럼. 그래서 지혜롭게 잘 생각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그런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더 깊이 생각하고. 또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사는 목적에 대해서 나는 다른 사람에서 내 모든 걸 다 버려도 기쁘고 감사하다는 마음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어요. 제가 느끼는 것은 하기는 열심히 하는데 또 신앙이 좀 어린 청년이라 그랬는데 좀 아직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분이 아닌가.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하긴 하는데 네? 신앙이 좀
성장하면은 이 모든 갈등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신우회라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은 아침에 출근해서 15분 정도 시간에 모여 말씀 몇 구절 읽고 기도하는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이는 분들이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도 외우는 등 기도도 통성으로 하고 하는 등등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같습니다. 나중에 마치는 기도는 신우회 회장 또는 부회장, 총무 등이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가끔 저에게도 기도를 시킵니다. 저는 그 사람들과 기도 내용이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를 하지요.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여튼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 나가고 있는데요. 회사에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멋있게 하고 모임에 안 나오면은 안 나온다고 재촉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모임에 이제 회사 신우회라는 게 있으니까 저보다 상관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계속 그 모임에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목사님 답변 기다립니다. 예, 제 생각에는 나가는 게 좋겠네요. 또 우선 회사고요. 또 그 회사의 사람들이 뭐 구원 안 받았더라도 아침에 모여서 잠깐 15분 정도 성경 몇 구절이라도 같이 읽고 기도한다는 게 지금 기도하잖아요. 그죠? 착하고. 그래서 또 가끔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언제 전도할 기회도 없겠죠. 그런데 같이 회사에 있으면서 이 사람들 아침 일찍 와서 한 같이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석 안 하면은 지금 믿음 좋다고 뭐 어쩌고 하더니 뭐 저 사람은 뭐냐 개인주의다. 그래서 잘못하면 왕따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 같이 참석하면서 기도하고 기도로 뭐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되죠. 나중에 이 사람들 좀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든지. 그러면 니만 받았냐, 나는 안 받았단 말이냐, 이제 나올지 모르지만 조심하면 될 거예요. 이렇게 참 모르게 한다 그랬는데. 해보세요. 나가는 게 좋겠어요. 우선 내가 손해 볼 거 없잖아. 다른 질문입니다. 항상 저희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인사는 그만하고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하시고 강건하시기를 그것도 인사네 또 기도하고 있어요. 수요 말씀 시간에 로마서 7장 7절 말씀 중에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내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 구원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인지 알려주십시오. 구원받지 않은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죠. 구원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자, 로마서 7장은 봅시다. 로마서 7장 7절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예. 7장 7절 맞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이 내가라는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지 받지 않은 사람인지라는 이제 질문인데요.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하신 말입니다. 바울 사도.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은 그리스도인과 율법과의 관계,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지 그 문제를 먼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7장에 내가 그러는 것은 바울사도 자신을 말하는 동시에 모든 사람의 대표로서 대표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야.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또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물론 이것은 바울사도가 자신이 한 말이고 바울사도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구원받고 안 받는 것 상관없이 각 개인이 율법과의 관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잘못된 거냐.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 어렵다 받을 사람도 없고,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고, 뭐 이제 그런 얘기 쭉 나오는데, 율법은 우리에게 축복 주는 게 아니라 율법을 품었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저주를 선언하고 우리에게 죽음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율법이 그러면 죄냐? 율법이 죄일 리가 없죠. 응?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응?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렇죠. 율법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요? 죄가 충만했죠. 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쫓겨난 이후에 사람들이 막 죄악이 충만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물로 한 번 완전히 심판 후에 홍수 후에 또 하나님을 찬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다 타락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왜 주셨어요? 율법은 범죄한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예? 예. 율법은 범범한 자에게 더한 것이라. 예. 사람을 죽여놓고도 죄라고 생각 안 해. 왜? 율법이 없으면 뭐가 죄냐 그래요. 예. 아프리카에서 전도하시는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은 그 사람도 돌질하고 나쁜 짓 하고도 죄의식이 없대. 왜? 자기들이 생활이 그거예요. 막 거짓말하고 막 욕짓거리고 속이고 도둑질하고 그게 그냥 보통 다 그래. 그러니까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생각 안 해. 그런데 십계명 딱 갖다 대면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면 율법을 범한 게 죄잖아요. 죄는 곧 불법이라. 거짓말하지 마라. 벌써 계명을 범했어요. 탐내지 마라. 탐심도 죄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죄를 짓고도 법이 없으면은 뭐 내가 죄냐 그래요. 그게 무죄냐. 법이 있으면 네가 법을 범했잖아 그러면 꼼짝 못하죠. 그러니까 죄가 법이 율법이 없으면은 죄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율법이 탐내지 마라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으라는 말은 탐심이 있긴 있는데 이게 죄라는 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죄. 예. 율법이 없으면은.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 깨달으라고 준 거죠. 죄. 율법은 지켜가지고 구원받으라고 준 것도 아니고 이미 다 범한 사람에게 그게 죄다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 뭐 죄를 지어놓고도 그게 법이 그런 자기에게 그 벌을 줄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걸 알면은요,
예, 날 잡아 봐라 그러면서 이제 큰 소리 치죠. 그럼 그 사람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이 없으면 그 사람을 잡아서 벌할 수 벌할 수가 없어요. 벌을 줄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특별 조치법을 만들어야 되죠. 법을 새로 딱 만들어. 그래가지고 막 죄를 뒤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잡아넣어버려요. 예, 그래서, 내가 탐심을, 탐내지 마라 하지 않았으면은 탐심을 알지 못했어요. 탐심이라는 것이 죄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그 말이요. 예? 그런데 이게, 그 다음 질문이요. 예, 그리고 이 말씀은, 물론 이 말씀을 한 사람은 바울사도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든 안 받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과 자기와의 율법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 율법. 그리고 여기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7절에서 25절까지 이게 강의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 이게 밤새겠다, 이 밤새겠어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드리면서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주님께 감사합니다. 다 감사 다 해놨는데 어떡하지 지금? 예? 이제 그러면 얼른 넘어가 봅시다. 예?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예, 다음에 로마서 우리 로마서 저 강의했는 거 탭이 있어요. 나중에 로마서 꼭 자세히 배우고 싶으면 로마서 7장 탭 달라 그러면 방송 저 여기 우리 서적부에 가서 로마서 7장 탭 달라 그러면 찾아 드릴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강의했는 거 탭 다 있어요. 근데 책도 지금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왜 주셨는지 그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과의 율법과의 관계, 그리스도인과의 죄와의 관계를 쭉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9절에 한번 잠깐 봅시다. 전에는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법을 알지 깨닫지 못할 때는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이건 뭐예요? 내가 펄펄 사는 거예요. 죄 지었으면서도 큰 소리 치고 죄인지도 모르고 그 뭐의 죄야 그걸. 계명이 이름에 율법과 계명이죠.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죄가 살아났다는 것은 그게 죄가 아닌 줄 알았던 것이 죄가 되고 얼마나 큰 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죄가 나타나면은요 죄 삭선 사망이죠. 그럼 나는 죽었다. 이제 난 죽었다. 율법은 범죄자에게 사망을 선고하는 거예요. 죄상성 사망이다. 예? 율법을 범한 자는 저주받는다. 율법이 저주가 뭐예요? 사망이죠. 예. 그 사망은 둘째 사망 지옥까지요. 예. 그래서 10절에 생명이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이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생명이 이르게 할 계명이라는 건 지키면은 예수님 그랬잖아요. 이를 행하라 그래하면 살리라. 율법을 행하면은 살고 말고요. 그런데 어떻게 지켜 지키는 다 범했는데 이미 앞으로 지키는 게 이미 다 범했는데 예? 그래서 지키면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럼 이해하기 쉽죠? 우리를 죽이는 것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넘어가서 12절을 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움은 선하도다.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어렵고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고 어렵고 선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율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룩하게 어렵게 선하게 살아라 그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만무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활 전부가 죄투성이요. 예?
그래서 율법 앞에 서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나는 더럽구나. 하나님은 선하신데 나는 악하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나는 얼마나 거짓되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그렇죠? 그래서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선한 율법이 내게 사망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합니다. 율법은 죄가 얼마나 큰 죄라는 것,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을 심히 죄되게 했다는 것은 뭐 율법이 죄를 부풀려 준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드러낸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죠. 쭉 넘어가서 18절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자, 이거는 구원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구원 받은 사람은 이제 선하게 살아야 돼요. 그죠? 선하게 살아야 돼요. 예. 그런데 내 육신 속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내 육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육신 속에 있는 타락된 옛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 있어요.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타락된 마음이 있어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뭐예요? 선을 행하고자 원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구원받은 사람도 선을 행하고자 원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되고, 악한 일을 안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저걸 저절로 나오고, 그것이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 속에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이 다르냐? 좀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다른 게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내 안에 계셔. 선한 생명이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속에 주님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시고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 예? 그것이 우리의 소원인데 그런데 이게 육신이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해야 이게 이제 구원받고 나서 또 얼마 동안 계속돼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 속에 구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강력한 힘이 있어. 있는데 이게 그걸 이 육신이 그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해. 예.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나면은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무엇이든지 할 마음이 있어요. 근데 말씀 들을 때는 그런 결심을 딱 해. 나가면은 금방 아니에요. 그 생각이 싹 없어지고. 예? 좋은 자동차 보면 나도 타고 싶고, 좋은 옷도 입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거 먹고 싶고, 좋은 거 하고 싶고, 막, 육신이 막 그냥 다고 해요. 예? 그래서, 너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잊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8장, 그게 봅시다. 8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 속이게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빚진 자는 뭐예요? 빚진 사람은 빚쟁이가 뭘
빚 내놔라 그러죠. 돈 내놔라 그러죠. 빚조로도 졸른단 말 있잖아요. 빚 내놔라고 졸라요. 예. 우리도 뭐가 계속 우리를 졸라요. 예? 뭘 졸라요? 예. 좋은 거 먹게 달라, 좋은 거 입혀달라, 좋은 거 보게 해달라, 재밌게 해달라. 육신은 막 그 빚쟁이가 빚조로듯이 끝이 없어. 그물에게 두 딸이 있어? 타고 타고 말이라. 그런데 빚이 적기는 졌는데 육신에 지면 안 된다 말이에요.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예? 복음 전해야 돼. 교회를 위해 살아야 돼. 형제를 사랑해야 돼. 그것도 요구가 있어요. 자, 이제 빚이 졌는데 어디로 빚지느냐? 성령으로 빚져야 되는데, 예? 성령도 빚쟁이가 빚조르듯이 계속 우리에게 요구를 하세요.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예?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계속 요구를 해요. 어디로 빚져야 되느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에게 빚이 져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거는 지옥 간단 말이 아니야. 육신을 따라 살면은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런 말씀처럼 육신을 따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죽은 자.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잖아요. 잠자는 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치시라. 에베소서 5장에. 살기는 살았는데 죽은 자들 틈이 있어. 구원은 받았는데 살아가 보는 거는 죽은 자하고 같아. 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육신대로 살면은 그건 송장거리 된 게 강아지예요. 송장거리 된 거. 죽은 자예요. 그치? 송장 뭐, 옷 입히가 그래 댕기는 강아지요. 그거 뭐 하나님 보실 때는요 죽은 자요. 산자는 산자처럼 살아야지. 산자가 죽은 자처럼 살면 되겠냐고. 예? 그래서 14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영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을 죽여야 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느라. 날마다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내가 죽는 거예요. 예?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거예요.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여. 예. 안 그러면 육신이 영을 죽이는 거예요. 예. 육신대로 살면 육신이 영을 죽이는 거고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으로 육신을 죽이는 거고. 그렇죠? 이제 누가 이기느냐 그거예요. 응? 로마서 7장 다시 봅니다. 7장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은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죠? 예? 내가 선을 원치 않는 악을 행하면은 그것을 하는 이가 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라는 말은 내가라는 말은 뭐예요? 이 거듭난 내 속사람 내 본심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거라. 그리스도는 주님 뜻대로 살라 그래. 나는 이제 주님께 속했어요. 주와 합해서 한 영이 됐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나입니다. 그런데 이 선 악을 행하는 이놈은 뭐냐 그러면 내가 아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죄의 성품이다 그 말이에요. 죄의 성품. 네. 죄의 성품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고 나면은요 이제 이중 인격이에요. 이중인격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강력히 원하는 마음 하나 있고 그걸 싫어하는 육신이 이게 죄라 그래요. 그걸 죄. 요 죄를 이제 박살을 해야 돼요. 죄의 권세입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요 예. 죄에 대한 저주, 죄에 대한 형벌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림으로 죄에 대한 형벌은 제거했잖아요. 그런데 죄에 대한 힘이 죄에 대한 권세,
죄를 짓고자 하는 힘이 내 속에 남아있어.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서, 이걸 이제 처리하는 거였어. 어떻게? 구원받은 후에 성령으로. 성령은 이것을 없애는 거예요, 이제. 단물에 없어지면 논데, 이게 계속, 이게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걸 이제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걸 죽이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있다 알아야 돼요. 아, 내 속에 이 나쁜 놈이 들었구나. 내 속에 이 암덩어리가 있구나. 암덩어리 잘라내든지, 잘라내버리든지, 아니면 막 레이저로 해가지고 죽여버리든지 해야지, 그죠? 이거 놔뒀다가는 안 된다니까. 그래서 21절에, 21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거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법 아래로 사라져보는 것을 보는도다. 예. 그러니까 이거 막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요 내 속에 이제 막 엄청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 이제 전쟁이 시작된 싸움이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첫째, 자기와의 싸움이 시작됐어요. 그지? 자기와의 싸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이걸 깨달았어. 이것도 알아야 돼요.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대. 내 속 사람은 거듭난 사람. 내 속에 주님의 영, 주님의 영과 합한 내 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0절에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속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순종하고 이제 강건하려면 먹고 운동해야 되잖아요, 그죠? 영양감 좋은 것만 먹고 운동하고 그래 건강하면 병을 이겨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병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몸에 병균이 들어와 있어요. 예? 그러나 건강하면은 병을 물리쳐. 우리 속에, 예? 다른 병균이 들어오면 그걸 싸워 이기는, 예? 백혈구 있잖아요. 예? 다른 그 병균과 싸워서 이기는 그 힘이 있다고. 예? 예. 그래서 건강하면은 병을 물리쳐. 그런데 이 병이, 병균이 딱 들어왔을 때 몸이 약하면은 이게, 이 나쁜 것이 내를 이겨요. 그러면 발병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병이 생깁니다. 육신도. 예? 약하면. 자, 마귀는 우리의 이 아직 변화되지 않는 이 옛 성품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 신앙생활을 파괴시키고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간을 만들려고 이제 노려요. 기회만 노려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강건히 내 속사람이, 예?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게, 예?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게 말,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예?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예? 그러면은 이건 뭐 이겨, 그냥.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게 바울 사도 자신의 경험이고 모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이제 이 경험입니다, 이게. 예,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힘, 그걸 불순종하는 힘,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도 성령의 소유권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유권 성령을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해서 너희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죠. 예? 육신은 성령이 하는 것을 못하게 방해하고 성령은 육신이 하는 일을 못하게 하고 둘이 싸우는데 이제 누가 이기느냐 그거예요. 예.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돼요. 우리의 싸움은요, 자기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 싸움에서 치면은 이제 신앙생활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바울사도는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바 차려잡아 오는 걸 보는도다.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느냐. 이거는요, 영이 육신에게 끌려가면서 이제 예? 고통하는 겁니다. 영이 육신에게 끌려가 질질 끌려가면서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 이 저주받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영이 육신에 끌려가면서 이제 울부짖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살 때에요. 이 고통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기쁘죠. 에? 기쁜 날, 기쁜 날.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 나가면 안 가면 꺼져버린다고.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왜 꺼지느냐?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활 속에 내가 기뻐해야 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데 내 혼자 기뻐하면 안 돼요. 안 되죠. 예.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순종해야 될 사람인데 순종 못하면은 이 기쁨이 꺼지게 돼 있어요. 꺼지게 돼 있어요. 예. 육신을 따라 살면서 기쁘다는 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진정한 기쁨이 아니에요. 순종하지 못하고 구원받은 후에 혹시 죄를 범하고 육신을 따라 살면은 기쁨이 꺼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거. 오라 공고한 자로다. 그게 무슨 기쁨이에요? 예? 오라. 오, 통제라. 예? 그 새 한 마리하고 쥐 한 마리하고 다리를 묶어놨어요. 놓으면은 새는 날아가려고 쥐는 지구멍에 들어가려고 누가 이길까? 예? 힘든 놈이 이겨요. 그죠? 예. 새도 새 나름이지. 예? 뭐 병든 참새 새끼 같으면은 예? 큰 쥐한테 물어보면 막 큰 지구멍에 끌려 들어가서 다 뜯어 먹혀요. 그러나 독수리 같은 거는 그대로 달고 올라가겠죠. 내 속사람이 강건하면 은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저 높은 것을 행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막 우리 육신을 탁 끌고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육신이 꼼짝 못해요. 예? 예. 그래서 예? 25절에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야, 이게 이중인격자이 그죠? 예? 속사람은 내 마음은 하나님을 법을 즐거워하고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 이대로 있으면 안 되죠, 이거. 이대로. 착, 덮쳐라 하고, 이제 어느 청년에 돼가지고. 예? 이제, 우리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는요. 성장한다는 거는. 구원받고 나면,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가 100이에요. 그러나 구원받고 나면 성령이 오셨죠. 주님의 인격이 내 안에 시작됐어요. 주님이 10%. 나는 아직 90%. 어림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조금 자라면은 주님이 20%, 나는 80%, 주님이 30%, 나는 60%. 이래도 이게 안 돼요. 예? 그 다음 조금 성장하면 주님이 내 마음에 50%, 내 육신이 50%. 이건 막상 막하. 예? 예. 이 승부가 결정이 안 나. 엎치락 덮치락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성장하면은 주님이 내 마음에 60%, 70%까지만 돼도 내가 30% 이건 매고 못 쳐요. 좀 더 성장하면 80%, 100%는 어려울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 70%, 80%만 돼도요,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왜 죄를 지어야만 살아요? 죄 짓고 안 산다 그러니까 뭐 신선이 된 줄 알아요? 우리가 정말 말씀에 붙잡혀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면 성령 충만하게 성령에 끌려 사는 왜 죄를 짓느냐고. 죄를 안 짓고는 못 산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왜? 내 힘으로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냐. 갈라디아 5장 24절에는 그래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성령을 따라 살면 육신에 맥을 못 쳐.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 그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러므로 예수, 8장 1절에 그리스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를 해방했습니다. 너를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능력이 내 마음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예. 해방된다는 건 이제 더 강한 힘이 와서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 생명과 성령의, 우리 속에 생명과 성령의 법, 하나님 뜻대로 사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 새가 쫙 공중에 날아갑니다. 총을 탁 쏘면은요, 맞으면은 탁 떨어지지 않아요. 왜? 생명이 끊어지면 떨어져요. 그러면 이 생명이라는 건 뭐예요? 예? 이 인력의 법칙은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생명이 딱 끊어지면 인력의 법칙에서 땅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 생명은 인력의 법칙을 거슬려서 올라가. 예. 우리 육신은 인력의 법칙처럼 이 나를 세상으로 끌고 와. 그런데 내 속에 생명과 성령의 힘은 이 육신의 힘을 거슬려서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활을 교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붙잡힌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예, 내 속에 있는 죄와 육신을 갖다가 죄와 사망의 법이라서 법 힘입니다. 힘 여기는 파워, 죄와 사망의 파워, 생명과 성령의 힘이 내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정복하는 거예요. 이기게 해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이 이제 8장에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요. 이거는 개인의 힘으로는 안 돼요. 혼자서는 절대 육신 못 이깁니다. 어떻게 육신을 이기고 세상이고 마귀를 이겨요? 안 돼, 혼자서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나를 탁 잡아서, 내 육신의 소욕을 이기게 하고, 세상의 마귀, 예?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능력을 이기게 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리 말이죠, 의지가 강하고 자기가 뭐 똑똑하고 열심히 있어도요,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해서 떠나면은요, 영락없이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냥 빵! 자빠져요. 소용없어. 자기 힘으로 못 이겨. 예. 그러나 교회 안에서 말씀을 계속 배우고 교제하고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요,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딱 잡혀요. 그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힘이 나를 딱 잡아버려요. 틀림없습니다. 제가 깨닫는데 오래 걸렸어요, 저도. 이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알 듯 하면서. 근데 나중에 확실히 알았어요. 교회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내 혼자 기도하고 말씀 배우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것, 지체가 몸에 붙어 있는 것, 교회 안에 붙어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게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말씀의 힘이 나를 딱 잡아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놓아주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턱 남았네, 이거 찍까? 마칠까요? 예? 다수결로 할까? 그럼 이제 여기 한 장 짧은 거 있는데 이것만 그럼 얼른 읽어봅시다. 잠깐만.
성경 읽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 말씀에서 베드로 후서 2장 4절 봅시다. 베드로 후서 2장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랬죠?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가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범죄한 천사들은 다 루시퍼와 함께 지구로 쫓겨나 귀신들도 활동한 걸 귀신들로 활동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말씀에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라는 말씀에서 지구상에 쫓겨난 것이 아니라 심판대까지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있다는 말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겠다는데 왜 마귀가 지금 에덴 동산에서부터 역사를 하고 지금 지구상에 마귀가 지금 일하느냐 그래요. 지금 마귀가 여기도 와 있죠. 그렇죠? 예? 오늘 마귀 그럴 거야. 우리 말 하네 오늘은. 그래 내가 네 말 한다 와. 그런데 이 마귀요. 우리 마귀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 이 마귀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자세히 배우지만은 마귀 지금 돌아댕겨요 지금.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마귀 에뱀 용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자.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지옥 갈 날 얼마 못된 거 알아요. 구원받는 숫자가 차면은 이제 그날 지옥 가는 날이에요. 끝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자기 때를 조금 연장시키기 위해서 구원받는 역사 못 일어나게 계속 방해해요. 정말입니다. 구원받는 역사 빨리빨리 일어나면은 구원받는 숫자 다 차면은 그가 마귀가 이제 그날 지옥 가는 날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을 지키겠다는 것은 예를 들면은 이거예요. 예. 사형 선고는 했는데 집행은 안 내리죠. 지옥 가도록 결정했는데 아직 예, 지옥은 던지지 않았어요. 지옥에 들어가도록 결정한 거예요. 결정. 우리도요 구원 안 받은 사람 있잖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했죠. 받은 것이라 그랬죠. 그럼 심판은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어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서서 각 사람이 자기 행한 대로 심판받고 지옥 가잖아요. 그런데 심판, 그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응?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거란 거는 이미 결정 났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여기 지옥에 던지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가 지키겠다는 이 말씀도 이제 지옥 가도록 예? 하나님이 결정했었고 그 마지막 지옥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예요. 하나님이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움직입니다. 타락되자마자 그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네 아침에 아들 계명승이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너의 얼굴 엎은 자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러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에? 내가 지극히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려 하도다. 그러나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제일 맨 밑에 빠치오르다. 그게 어디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마귀와 그 사절 위에서 예비된 영양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원래 마귀를 보려고 만든 것이에요. 마귀를 보려고 만들었고 마귀를 그 보내려고 결정한 거예요. 결정한 거지 아직 마귀를 지옥에다 가두진 않았어요. 예. 예.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사탄을 심판해 지옥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는 거고 지금 활동하잖아요 마귀가. 어? 이
하나님 범죄한 그 천사 그 마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활동하는 그게 타락한 천사 마귀예요. 지옥은 그 마귀를 위해서 만들었고 마지막에 지옥에 보내요. 마귀에 속한 자는 갈 곳이 지옥에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미 지옥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들어가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걸 이렇게 그 과거형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십니까? 예. 이렇게 표현한 말씀들이 있어요. 이미 이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이미 과거형에 이미 된 것처럼 이제 말씀하는데 이미 지옥은 지옥 가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멀지 않아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그날이 너무나 가까운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양육함을 받고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시는 건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옛 성품이 남아있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육신에 매여서 갈등하며 괴로워하는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더욱 강건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이 세상 유혹을 이기고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주님 앞에 귀중히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이웃들 그들 하루속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남은 삶을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있습니까? 예, 그럼 마치겠습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